백 교수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네. 이 방류가 벌써 1년이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문제를 놓고 뭐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난리의 법석을 치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난리 법석을 치른 비용이 1조 5천억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발 괴담에 우리 혈세 1조 5천억. 1조 5천억이 네. 헛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작년 8월 24일 날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네. 뭐 요거를 이제 해양 방류를 개시를 했죠. 뭐 향후 30년간 뭐 방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이 네, 잡혔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수산물 안전 검증이나 국민들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각종 검사 그리고 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이런 부분이 국민에서 1조 5천억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보니까 이 집계를 보니까요 예, 한국과 참. 일본의 수산물 이런 어떤 천일염 바닷물 대상 방사능 검사 이게 총 4만 4천 회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예. 4만 4천 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게 문제는 이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검사 결과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한 건도 없고 다만.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네, 믿지 없죠. 않고 괴담을 퍼뜨린 거 아닙니까? 방사능으로 번복된 물고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 일본이 핵테러를 벌였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산물 37,781회 이게 통계가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99.3% 중에 방사능 농도가 낮아서 거의 검출 이, 자체가 안 돼버렸다. 예, 측정조차 안 되는 부분인데 다만 78에 0.2%가 이제 기계에서 방사능 감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기준치가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방사능이라는 부분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인데 이 감지된 게 기준치 5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사실 작년 3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 멍게를 수입해달라고 이게 일본 그 그러니까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삼계인가에서 보도를 네, 했어요. 일본 멍게를 사들이고 언론 한국 쌀은 안산에서 막 그 야권에서 막 그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으로 공세를 폈죠. 정치 공세. 근데 이제 진실을 모르는 일부 국민 쪽에서는 이걸 또 굉장히 또 받아들이는 형국이 멍게 괴담을 다 믿었죠. 예, 예. 그런데 멍게 자체를 수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멍게는 이제 그 홋카이도 그러니까 예. 이 후쿠시마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홋카이도에서 이 수입을 하는데 거기도 철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이 노출되는 그런 수산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그 지난해 3월에 서균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대 그 명예 교수 네네네. 이분이 네, 저도 기억합니다. 이 오염수가 연말이면 제주도까지 온다 했는데 그때 해류로 봐서는 해류가 바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뺑뺑 돌아서 저기 크릴 열도 지구 전체를 다 돕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무리 빨라도 1년이고 보통 예. 3, 4년 후에 오고 그 과정에서 다 희석이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전혀 예. 우리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에서 그 유명한 핵 관련 그런 그 이 전문가 박사가 와가지고 그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 돌팔이라고 그러네. 돌팔이. 되게 의사들을 가짜 의사들을 돌팔이라고 하죠. 돌팔이라고 하죠. 돌팔이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또 반박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인데 이제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미국산 소고기. 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 내송송 구멍타.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뭐 광화문에서 뭐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집회 시위를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 무슨 그때만... 배우인가 있잖아요. 김규리인가요? 김규리.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네. 먹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한국 피해가 이 사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로 인한 집회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 3조 7천억 원의 피해가 이제 한국에 네.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 연구 보고도 있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흔히 마타도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입각한 이런 그 형태의 정치인은 말이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괴담을 퍼뜨림으로 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게 국민과 국가의 엄청난 파급 내지는 손에 이 리스크를 줘버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AEA에서도 작년에 그 방류하기 한 달 전에 국제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통보를 했고, 또 세계적인 언론이 모두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보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괴담 유포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나 국민들의 어떤 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정치가 국민이나 국가에 주는 어떤 이익이 전혀 없고 마이너스만 주는 형태가 계속되는 이런 형국.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 커지면서, 그리고 지지율은 점차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성주에 사드 기지, 미군 네, 기지 사드. 이 부분도 뭐 사드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성주 참회가 튀겨진다 해가지고 그 시위를 벌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드 기지에 배치 문제도 오랫동안 굉장히 뭐 현지 주민들 지체가 간에, 됐고 네. 현지 주민들 또 갈등. 전국적인 그 시위꾼들 몰려가지고 네. 올해 언제까지 그 시위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철수를 자진 철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지금 성주 참여 먹고 무슨 사드 레이저파로 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그 참 우리 적대국에서 보는 남남 갈등의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국가나 그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측면의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드 배치는 사실은 그 중국이나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방어용이죠. 방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나친 그 괴담을 유포해가지고 지역 그 주민들을 정말 분노케 하고, 또 잘못된 그 사실을 왜곡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광우병 사태라든가 뭐 사드도 마찬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문제에서도 MBC가 아주 앞장서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광우병 사태는 MBC가 네, 일으킨 MBC가 거나 다름없고 사실은, 네. 이 후쿠시마 사태 때도 물고기 떼죽음 뭐 이렇게 죽었다 해갖고 영상을 막 내보내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네. 나중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처럼 됐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네. 그 상태만 돼버렸는데, 특히 방송이라는 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국민들을 광우병 사태 때도 그 소가 조금 뭐 넘어진 걸 가지고 그게 광우병으로 그렇게 쓰러졌다 해갖고 막 보도가 되니까, 저도 야 저렇게 되나, 그렇게 다들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다 광암으로 네. 달려 나온 것 아닙니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심이 극대화됐었죠. 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광우병 사태에 대한 국민들이 엄청난 공포심과 또 야권에 대한 지지를 보낸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괴담으로 인해서 뭐 국가적인 예산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 분열을 가져왔던 그렇죠. 거다. 그러면 네. 그런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이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최소한도 사과라든가 무슨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부터가 이 얘기를 해야죠. 아니요. 세계적인 전문가 네. 국내 그 방사능 전문가들을 다 돌팔이라고 한 사람부터도 이 얘기를 해야 하고, MBC 같은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보도를 했고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입 딱 다물고 언제 그랬느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저는 예.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근거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이 이해가 되고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적인 예. 발언이나 방송 본연의 어떤 저널리즘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영 논리에 입각한 괴담식의 유포가 그 당시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어떤 팩트 체크가 돼가지고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른 책임을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무런 책임 없이 시간만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예.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괴담 유포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괴담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건 과한 법들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다, 무슨 네. 청문회다, 또 각종 뭐 자기들 당론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과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계를 벗어난 그런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국론만 분열하고 국민들 간의 피로감만 가져오고 정치에 대한 어떤 허탈감이라든가 네. 그런 인식들만 확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 오염도만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한 검사들을 오늘도 김용호 검사인가? 예. 그 장시호 뭐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뭐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라고 하는 부분도 검사들이 어떤 막무가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원인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또 검사인데 그거는 법정에서 이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법정에서 무죄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사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탄핵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결국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탄핵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이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주는 이런 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 낭비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제가 볼 때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반드시 이 표로 표출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